보마. 일단은 3월 13일 날 제가 급여 일단은 엘사대 명이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다 같이 휘르르 뿅. 3월 13일 날 출시가 되었는데요. 무배당 전에 없던 실속침해 보험이에요. 자, 일단은 제가 급여의 보장 내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국가에서 운영이 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어떤 내용이고, 일단은 장기 요양 등급으로 인해서 제가 서비스를 받아야 라이나든 DB든 뭐 동부든 아니면은 뭐 흥국생명이든 동양이든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개인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등급 판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어디서나 치매 요양이에요. 일단은 국민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건강보험료 다 내고 있죠. 저 보험왕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내고 있어요. 근데 건강보험료 내다 보면 우리 자세한 내역서를 보면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로 매월 11%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매월 11%씩.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혹은 뇌혈관성 질환, 이게 가장 중요해요. 뇌혈관성 질환, 요 부분은 우리 보험사에 얘기하는 뇌혈관 진단비, I60서부터 I699까지 네, 똑같은 내용인데요. 요 진단 등은 뭐냐면 뇌혈관 진단 질병코드 10개뿐만 아니고 파킨스, 알츠하이머, 치매 등 여러가지 등에 대한 21가지 노인성 질환, 21가지 네, 21가지 노인성 질환인데요. 일단은 올해 23년도에 플러스 두 개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다발성 경화증과 또 하나는 루게릭병. 그래서 23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진단을 받으면 장기 요양 수급자로 인정 조사를 통해서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자와 그리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 그냥 뇌혈관이나 파킨슨, 알츠하이머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때 수급자로 판정되는 경우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장기 요양 인정 점수 구간별 장기 요양 인정 등급이에요. 자, 수급자의 57.2%는 뭐다? 치매. 치매 중에 대부분 뭐다?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가 가장 가장 많다는 거죠. 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 구간별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요, 일단은 인지 지원 등급이 있고요, 45점 미만 시에, 그리고 45점서부터 50점까지는 치매 특별 등급이에요. 5등급. 그 다음에 51점에서 59점까지는 4등급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점에서 74점은 중등증이에요. 그래서 3등급. 그리고 75점에서 94점은 2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95점 이상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 2등급은 제가 서비스나 시설 급여,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해요. 하지만 3, 4, 5등급은요, 제가 급여만 받을 수 있고 시설 급여는 받을 수는 없어요. 시설 급여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치매로 일단은 진단받아야 3, 4, 5등급도 시설급여에 해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주소지에 우리 부모님들이 치매나 아니면은 혼자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일단은 신청이 가능해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예, 글씨가 좀 늘어지네요. 그래서 치매나 아니면은 우리 주소지에 부모님들을 돌볼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은 어디 서울이나 지방에 있다, 그래도 돌볼 수가 없다, 그럴 때 여러 가지 해당을 받으셔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 시설급여 3, 4, 5등급이라고 해도 시설급여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서비스를 받을 때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요, 2주 이후에 한 명이나 두 명이 나와서 인정조사를 해요. 인정조사. 그래서 장기요양 방문평가 항목 및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 뭐냐면요,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체 기능 12개 항목이에요. 12개 항목. 그래서 신체 기능 12개 항목을 조사를 받고요. 여기서 뭐 옷 벗고 있기, 뭐 식사하기, 일어나기, 대변, 소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인지 기능을 7가지를 항목을 조회를 해요. 인지 지원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단기 기억 장애, 네, 아니면 그 외에도 장소 불인지, 여기가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기 보면 지시 불인지, 아니면 상황 판단력 감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조사를 하거든요. 그거 외에도 행동 변화 14가지, 뭐 망상이나 환각, 뭐 슬픈 상태, 대소변 불결 행위, 아니면 부적절한 옷 입기, 이런 14가지를 항목을 점수를 매긴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간호처치 9가지, 뭐 기관지 절개강 간호나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흡입 아니면은 산소요법 경강 영양 욕창 여러가지 9가지의 간호처치를 검사를 하고요. 마지막 10가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재활치료 운동장애나 관절 제한 아니면 우측 하지 좌측 상지 좌측 하지 그 여러가지에 대해서 재활치료 10가지 총 52개의 항목들을 조사를 검사를 통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점수를 매겨서 등급 판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서비스를 만약에 등급을 받았어요. 여기서 5등급이든 4등급이든 3등급이든 받았어요. 그러면 치매로 인해서 제가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금은 집에서 집중간병 특약으로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8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15%는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급여의 종류로는 6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일하는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방문 목욕, 기타 복지용구. 그래서 이런 6가지들을 월 1회만 서비스를 받고 우리 보험사 라이나 생명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매월 70만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제가 급여 세일즈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단 치매로 제가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15%는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15%. 그러면 5등급은 15만원, 4등급은 17만원, 3등급은 19만원, 2등급은 20만원.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요런 등급을 받고 본인 부담금이 적어도 15% 발생이 되잖아요. 국가에서는 85% 지원을 해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인 부담금은 낼 돈이 없어가지고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은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받았는데 이런 복지나 재가 서비스, 시설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이 60만 명 된다고 해요. 왜? 이 15% 이상은 본인 부담금으로 적어도 8만에서 22만원까지 납입을 하는데 이런 돈이 없어서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정말 서민층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이나에서 야심차게 내놓았어요. 라이나의 재가급여 15%, 아까 말씀드린 인지지원등급 8만원서부터 22만원까지 1등급 이렇게 해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을 라이나 생명으로 일단은 지원을 받으셔라. 자, 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 받고 제가 서비스 이용시 제가 급여 지원금을 70만원 예, 7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50만원은 3월 13일 전에 가입자 지금은 70만원으로 한층 묶고 더블로 가. 그래서 묶고 70만원까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70만원 네, 보험기간 중 제가 서비스 이용시 그리고 요양등급 수급자 70만원, 노인성 질환 70만원, 이 모두가 7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